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미용 의료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미용 의료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거치를 봤을 때 2018년도에 약 90억 달러 정도 되던 시장이 올해까지 내년까지 본다라면은 180억 달러 정도로 약 두 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보이는 이유로는 주 고객들이 40대, 50대였던 것에서 20, 30대까지 내려오면서 연령층이 더 확대되면서 고객들이 다양해졌고요. 또한 SNS가 대중이 되면서 외모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더 늘어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높이는 현상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에 걸맞게 의료기기들의 기술 또한 초고주파와 초음파 기기들이 성능이 개선되면서 이를 받쳐주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주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원택입니다. 원택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걸맞게 실적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판매 데이터가 22년도 초에는 국내의 침투율이 약 340대 정도였던 것이 현재 약 900대, 1000대 가깝게 늘어나면서 누적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1분기 때 매출액이 285억에 영업이 134억이라는 호실적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추세는 2분기 때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실적을 좋게 보는 이유는 국내보다는 해외향에 대한 매출 성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상반기 때 좀 집중적으로 나갔던 브라질향 관련해서 미용기기 수출이 약 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0%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시장에서 침투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22년도 작년에 장비를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소모품 판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다면 제품 믹스가 되게 되는데 소모품 같은 경우가 장비보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영업 전사적인 영업이익률이 40%대까지로 계속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국내보다 해외 쪽 매출에 대한 증가 속도가 큰 상황인데 해외 쪽으로 계속 확장되게 된다면 매출의 상단이 업사이드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택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